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좌표평면의 두 곡선 AX제곱하고 절대가 붙은 게 보이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뭐 대입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1,0이니까 0은 절대값 A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0제곱이니까, 1 되죠. 1 빼기 1은 0. 이렇게 되죠. 0 승립하죠. 기억 맞습니다. 2은 A는 4이면 두 곡선의 교점의 계수는 2이다. 자, 그러면 4를 대비해보면 되겠죠. Y는 4의 X제곱하고, Y는 절대값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거 먼저 그립시다. 0일 때 1이고 1일 때 4이 되죠. 또 인출될 거야. 자, 이거는 0일 때 0을 대입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1은 되어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고 이거 증건선 마이너스 1이죠. 일단 요거 증건선 먼저 한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그리고 마이너스 1, 0 됐죠, 그죠? 마이너스 1 찍고 떨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리지겠죠. 이렇게 그리지고 그럼 이 증건선을 좀 그어야겠다. 그고 그다음에 절대값 하니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요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렇게 만나는지 분홍색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요렇게 두개 만나는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이게 상태가. 그죠? 그럼 이제 이거는 표시해 놓으면 이거는 y는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죠? 이 그래프죠? 자, 이거랑 y는 4x 제곱하고 그래프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같다고 두면 되죠. 4x 제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거 따져보면 되잖아. 이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있으면은 만나는 거, 없으면은 안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4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4의 x 제곱을 t라 둡시다. t라 두면은 t 플러스 4의 x 제곱이니까 t분의 1 그다음에 4의 마이너스 1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1은 0 양변에다가 4t를 곱합시다. 곱하게 되면은 4t 제곱 이거 먼저 적읍시다.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하니까 2t 마이너스 1 제곱은 0이 되고 t는 2분의 1. 자, 만난다는 뜻이죠. 이게 그것도 중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t는 4의 x 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4의 x 제곱은 2의 2x 제곱이잖아. 그럼 2x는 마이너스 1. 아,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중간 거. 요거는 필요 없죠, 이제. 되고 뭐 저거는 됐죠. 가운데 거 저거.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죠.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만나죠. 그죠? 여기서 하나 만나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하나 만나고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서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접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두 개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므로 니은 맞습니다.
자, D가 보면은 A가 4보다 크면 두 곡선이 모든 교점의 X좌표합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이거는 원래 이거 요거잖아. A의 X제곱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해놓고 A의 값에 따라 몇 군데서 만나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의 X제곱을 T라 둘 거고, 이거는 일단 0보다 크겠죠. 그렇게 되면은 A의 지금 요 부분이 A로 대체될 거잖아요, 그죠? A, 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은 0까지 될 거라. 여기서 판별식 D가 써서 A 제곱, 마이너스 4, A가 0보다 크면 한 군데서 만나는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4, A가 0보다 크면 두 군데서 만나는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4, A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a-4가 0이다 이렇게 되고 a는 0 또는 4인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a가 1보다 크다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적용이 안 되죠, 그죠? a는 4일 때는 우리 니언에서 그죠? 교점 두 개인 거 확인했죠. 자, 그럼 이 부분일 때는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큰데, 자, 이거 두 근의 합을 보게 되면은 합은 1 되죠. 0보다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a분의 1이죠. a분의 1, a가 0보다 크니까 이것도 0보다 크잖아. 이게 0보다 크겠네, 이게. 그죠? 그래서 a가 여기서 일단은 4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저거를 그려보면은 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돼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이 돼 있고, 그죠? 1이 돼 있고, 지금 A가 4일 때는 자 요렇게 가고 뭐 요런 식으로 갔다 등근수 1 꺼놓고 보면은 요런 식으로 갔다 했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될 거냐 요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를 알파라고 그늘, 여기를 베타라고 이를 감마라 합시다. 그죠?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있는 거고, 베타하고 감마가 일단 이렇게 있는 거야. 베타하고 감마가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이것의 그는 AX 제곱을 T라 두기 때문에, 그죠? A의 베타하고 A의 감마가 근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이게 알파, 베타가, 감마가 더하기 관계가 성립되려면 두 분의 곱하면 되잖아. 곱하기 A의 감마를 하게 되면은 A의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의 두 분의 곱은 얼마가 되겠죠? A분의 1이잖아. 이게 A분의 1이라. 요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므로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물어본 거는 두 곡선의 a가 4보다 클때 모두 두 곡선의 모든 교점의 x 좌표가 합이죠. 그럼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물어본 거고,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니까 이건 알파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이건 전체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거 틀렸죠?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